이 트럭과의 사고인데요.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좌차로입니다. 저 트럭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트럭이 이런 들어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2차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했고요. 트럭은 여기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들어오다가 2차 때문에 갑자기 멈춥니다. 풀박차 잘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2차가 좌회전해서 괜찮은데 이게 직진하니까 트럭이 멈추고요. 나는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쿠! 자, 이 사고. 이 사고에 대해서 아직 경찰에 신고를 안 했는데요. 경찰한테 영상을 보여주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은 블박차가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블박차를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어우, 억울합니다. 정말 제가 가해자 맞나요? 1차로 직진한 차 그냥 가버렸어요.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이유는 한 표도 없네요. 근데 경찰은 왜 그랬을까요? 아, 경찰은 아직 정식으로 접수한 건 아니고요. 누가 더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는데 그 이유는요. 다 들어왔다. 진로병이 끝났다. 진로병이 끝났으면은 앞뒤 관계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근데 블박차 정상 잘 가고 있었어요. 이 차가 여기서 들어와요. 갈줄 알았죠. 그런데 요차 때문에 이 차가 급제동 할 거. 이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블박차가 이차 깜빡이 안 켰네. 옆에 있는 차에 깜빡이 켰까지 볼까요? 블박차는 완전히 골탕 먹었죠. 그래서 이번 사고 저는 이 트럭의 100% 잘못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미워요. 마음은 100% 트럭의 100% 잘못이고 싶어요. 하지만 트럭이 앞으로 들어올 때 기분 나쁘더라도 브레이크 잡아서 좀더 에이씨 그러면서 좀 거리를 넓혀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도 잘못했죠? 요 차와 트럭이 둘이 같이 잘못한 거예요. 공동불법행이에요. 둘을 묶어서 트럭과 1차로 차, 1차로 직진한 차 묶어서 8대2 하고 싶어요. 나쁘게 보면 70대3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버린 차는 굳이 블박차 찾을 필요 없죠? 니네 둘이서 나중에 따져. 니네 같은 편이잖아. 그래서 바로 있는 트럭한테 트럭으로부터 손해배상 받고 트럭이 가버린 차를 찾아서 나중에 구상금 청구하고 말고는 그건 나중에 그들 간의 문제이죠. 저는 트럭이 70 내지 80%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음은 트럭 100%이고 싶어요. 하지만 저럴 때 기분 나쁘더라도 미리 조심해 그러면서 빵 한번 해주면서요. 저 트럭이 들어올 때 여기 아이씨 브레이크 슥 잡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리나요? 하나, 둘, 셋, 넷. 미리 미워도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하든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든가 들어오는 걸 용인해 줬으면 내가 그 차가 들어올 때부터 안전거리를 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블박차 20 내지 30 의견입니다. 저렇게 들어 갑자기 푹 멈추면 트럭이 밉고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